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해주시는 IRS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또 저희 그 여러 가지 세법에 관련된 도움을 주시는 공익세무선생님도 참석을 하셔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IRS의 아넬 바셀로 씨께서 저희 그 IRS랑 저희 외주학교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고 있는 바이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Good morning. I'm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PEC representative, and we partnership with stakeholders such as this organization that offer the VITA services. VITA is a free service, tax preparation for taxpayers who cannot afford or do not have access to affordable tax preparation. We offer free electronic filing with direct deposit of 10 to 14 days or less. Included with the VITA, we offer the support that IRS offers to this organization is site materials, e-file software, and anything that relates to quality. We have forms that, and procedures that we follow to promote quality and for the volunteers to be certified. We want to make sure that that is something that's followed here in this organization to make sure that the taxpayers have the best quality service. 네,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IRS의 바이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텍스 보고를 이파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받고 또 그 외에 각종 트레이닝이랑 그 발런티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 그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서비스는 매년 아마 조금씩 그 저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서비스가 달라지는데요. 올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하고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 그리고 어떤 날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런 그 저희 민주학교의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세금보고 담당하고 계시는 정진호 씨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무료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자격 조건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먼저 SSI, SSA, 그리고 캐피 같은 웰페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집, 주식 또는 500달러 이상의 이자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소득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에 맞게 해당이 되셔야지 저희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민주학교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적으로 꼭 예약을 하셔야지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는 분에 한해서 여기 보시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면 민주학교에서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예약을 안 하시고 오시면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정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를 구비해 오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하기가 힘들고요. 저희 한인분들이 자영업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일단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월급을 받으시고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족 연소득이 5만 3천 불 미만일 때는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은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파일로 그러니까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에 바로 보고가 되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해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표로 메일로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만큼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그 세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영승환 공인세무사께서 이번에 EIC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승환 세무사고요. 민족학교 17년간 저소득층 무료 세금 보고 하는데 제가 지금 4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민족학교를 이용해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특별히 세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환급받은 그 경기부양책 수표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비과세이므로 그걸 보고하시더라도 세금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고요. 올해 그 세금 보고를 할 때 그 액수가 필요로 하니까 그걸 잘 기록해 오셔야 하는데 혹시 그 액수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실 경우는요. IRS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환급받았던 그 액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미처 못하였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돼서 그 작년에 그 경기부양책 환급금을 받지 못했던 가정은 올해 자격이 될 경우 소급하여 올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대부분 저소득층 가족들이 환불받게 되는 그 EIC라고 하죠. 근로자 세액 공제 금액의 기준이 올해 최대 4,824불까지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어린이를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싱글은 38,646불까지, 부부의 경우는 41,646불까지, 그 다음에 어린이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싱글 가족 12,880불, 부부의 경우 15,880불까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금 보고에 의무가 있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싱글의 경우 65세 이하라면은요 연소득 8,950불까지고요. 65세 이상이라면은 연소득 1,300불까지가 세금 보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65세 이하라면은 17,900불, 그다음에 한쪽이 65세 이상일 경우 18,950불.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라면 2만 불까지가 세금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자영업자의 경우는요, 400불 이상의 연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자세한 사항 세부 지침을 알기 원하시면은요, 그 인터넷 웹사이트 www.irs.gov에서 검색어 1040을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민족학교와 함께 그 세금 보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한인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 세금 보고 하실 때 오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그 W2라든지 1099, 그 다음에 카지노 같은 곳에서 그 당첨금 받은 W2G 이런 것들을 이제 과세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인타운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종종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데요. 그러면은 은행이나 이런 IRS에서 보내오는 어떤 그 서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그 과세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서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족들의 그 생년월일이나 영문 이름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특히나 한인의 경우는요. 그 퍼스트 네임하고 미들 네임을 혼동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꼭 소셜 시크릿 카드에 나와 있는 리걸 네임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받은 경기부양 환급금에 받은 액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금 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은행으로 다이렉트 디파짓을 하는 경우에 은행 라우딩 넘버와 어카운팅 넘버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의 이름과 은행 구좌의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입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구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만에 하나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서 세금 보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1040X라는 양식으로 추후에 수정 보고가 가능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학교는 이 파일을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파일을 통해서 은행 계좌로 다이렉트 디파짓을 받는 경우에 열흘 정도면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하고 한 4년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데서 많은 그 납세자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저희가 세금 보고는 요번 다음 주 화요일 2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한테 그 무료로 세금 보고 대행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민족학교로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서 저희가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323-937-3718, 3718번이고요. 꼭 예약을 하시고
준비 서류를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10일부터 무슨 요일 몇 시에 몇 차례?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화요일 목요일 날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하고요. 시간은 9시부터 4시 반까지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몇 주 동안이요, 그러면? 4월 첫째 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게 억셉이 돼서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오류가 있을 때는 위작이 되기 때문에 4월 둘째 주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리젝되면 4월 15일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예, 323 지역번호고요. 937-3718번. 작년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200가정에서 한 250분 정도 하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매년 저희 그 세금 보고를 통해 가지고 환급 받으시는 액수가 저희가 뭐 한 200명에서 250명 사이에 하지만 환급되는 금액들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빨리 준비하셔서 빨리 세금 보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무료입니까? 예,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하고 받는 기관들이 좀 있어서 무료가 된 적이 저희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바이타 프로그램, 그러니까 IRS의 바이타하고 그 연계된 프로그램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그 기관들은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거의 뭐 지금 십몇 년째 무료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자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업도레코드로 말씀드리면 전혀 펀딩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IRS에서도 뭐 어세서 펀딩이 없어요. 펀딩이 없고 이제 기술 지원만 저희가 받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저희가 받은 그게 있었지만 그건 바이타로 받은 게 아니고 IRS에서 몇 년 받은 적이 있지만 뭐 한 2-3년 정도만 펀딩이 있었고 10년 동안 계속 펀딩이 없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시면 아무리 심플한 거라도 W2 딱 한 장만 있어도 사실 한 80불 정도 차지하시잖아요. 근데 뭐 소득이 뭐 한 만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80불도 사실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드리려고 저희가 시작한 프로그램이라 그런 이제 뭐랄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만 마치고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공교롭게도 1시에 또 기자회견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린이 건강보험법 재승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캠페인을 해왔고 지난 1월 말에는 워싱턴 DC에서 이제 어린이 그린전시회도 개최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희 그 미교협을 통해서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드디어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 조금 있다가 12시 15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SG 법안에 서명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몇 년 동안 그 해결 못하던 독소조항, 그러니까 이민자 어린이들하고 임산부들이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독소조항도 없앴고 더 나은 그런 법안으로 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오늘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도 그 언론사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고 또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무보험률이 굉장히 높은 커뮤니티잖아요. 어떤 커뮤니티보다도 보험이 없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그만큼 이 S칩의 영향을 받는 그 인구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취재요청서 혹시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아내 씨랑 뭐 영승환 씨 다 인터뷰 가능하시니까 인터뷰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신 경기부양책수표의 황금은 비과세임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과세가 되지 않고요. 또 작년에 세금보고를 못하셨거나 자격기준에 미달되신 분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급하여 작년 환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액수는 환급액을 혹시 작년에 환급 받을 액수를 미처 모르시는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 irs.gov를 통해서요 본인의 환급을 받을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